희망인을 다시 찾은 날, 원준 씨의 오늘 일과는 무엇일까요? 척수장애로 몸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원준 씨. 하루에 두 번씩 마사지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오랜 휠체어 생활로 굳어진 몸을 관절 마디마디 근육 하나하나 풀어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렇게 몸을 푸셔야 되나 봐요. 이제 밤새 못 움직이고 있으니까 몸이 더 굳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제가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관절들이 굳어가지고 몸을 이렇게 관절 운동을 안고 휠체어를 타게 되면 되게 많이 감지기 심해서 이렇게 미리 스트레칭 하듯이 몸을 휠체어 타기 전에 풀어야 돼요. 그래야 좀 몸이 좀 더 이렇게 유해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네. 그나마 이제 관절들이 다 굳어버리면 몸의 변형이 오기 때문에 그 몸의 변형 막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관절 푸는 걸 안 했으면 관절 운동 안 했으면 몸이 엄청 훨씬 굳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두 번 휠체어 타기 전하고 휠체어에서 내렸을 때 두 번씩 관절 운동하죠. 머리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고통일 텐데요. 인식회전 강사 이전에 네. 이제 중도 사고로 이제 좀 다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고는 어쩌다가 진행이 되셨는지. 저는 직업군인이었고요. 그리고 직업군인은 직업 특성상 이게 육체적으로 건강이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운동이란 걸 꽤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10여 년 전 사고를 당하기 전에 원준 씨는 누구보다 건강한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새 아이가 아빠 있기 때문에 운동을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때 그게 그때는 또 운동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부대까지 거리가 군 아파트에서 왕복 60km, 예, 왕복 60km를 자전거 타고 다닐 정도로 제 체력을 많이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그곳이 장강남도 장성인데요. 그 장성에는 이제 지역 축제가 한창이었어요. 근데 그 지역 축제 중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한 데 모여가지고 편백나무 숲에서 이렇게 자전거 라이딩을 하던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이제 대회라고 제가 참석을 안 했을 텐데. 유유히 이렇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숲길을 자전거 이렇게 타던 행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참가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사고 당일 전날부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행사가 강행이 됐죠. 저는 이제 사고 현장에서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지금 현재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죠. 경추 3번과 4번이 손상돼 어깨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었다는 원준 씨. 결국 수술조차 하지 못해 척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좀 어떠셨어요? 뭐 사실 되게 크게 의식을 못했던 게 일단 물론 몸에 감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기절했다가 깨어나오니까 감각이 없어가지고 뭐지? 왜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고
또 아무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머리만 이렇게 간신히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냥 이러다 말겠지. 그 당시에는 뭐 잠깐 치료하면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도 했고 군생활하면서 간간이 좀 다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알게 되면 또 걱정이 많은 걸 아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또 가족들 생각이 눈앞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엄마가네. 응? 엄마가 생기시고. 건강했던 아들의 갑작스런 사고에 누구보다 마음 아팠을 원준 씨의 어머니.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했던가요? 이제는 원준 씨의 곁에서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드님의 사고 소식을 이제 처음 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걱정이 무너졌죠. 남의 일 같지가 않고 나한테도 이런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먼데 와서 이걸 가도 못하고 답답했죠. 그래서 이제 있을 것만 두고 이제 거기서 저기를 하고 이제 병원에 가서 보니까 저 상태로 있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그때는 앉지 머리도 빡빡 감고 꽉 고르고 있으니까 진짜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렇게까지 진짜 못 일어날 줄 알았지. 천만 다행은 다행인데.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휠체어에 앉는 것도 침대에 눕는 것도 혼자서 할 수가 없는데요. 처음에는 막막하기만 했다는 이 일도 어머니에겐 일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휠체어에 이동하고 이런 건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일단 이동만 한 거죠. 이제 제가 하루 이렇게 아침 시작하고 나서 이제 1단계에서 10단계가 있다고 하면 이제 1단계가 끝난 정도? 이제 시작이에요. 아,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을 할 때는 보통 준비 시간을 2시간 잡거든요. 2시간 정도? 네. 2시간 잡는데, 그 휠체어 탄 이후에 2시간 정도 잡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휠체어 탔으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죠. 휠체어에 타는 순간 본격적인 하루 일과가 시작된다는 원준 씨. 오늘은 원준 씨에게 특별한 스케줄이 있는 날입니다. 원준 씨의 외출 준비 역시 어머니의 몫인데요.
발견했습니다. 꽃단장을 마치고 멋진 수트로 갈아입는 원준 씨. 오늘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3 학생과 담당 교사들도 여름방학까지 접종을 마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강의가 있거나 이렇게 하신 날은 이렇게 패션에도 특별히 신경을 좀 많이 쓰시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붙여지는 게 크잖아요. 그래서 원래 평상시 있던 대로 이렇게 잠바 같은 거 너무 추리하게 입고 갈 수는 없고 일종의 저한테는 제복이죠. 그 제복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안 입던 옷 갖춰 입으면 조금 마음가짐도 달라지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더 깔끔하게 입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죠. 그럼 좀 즐겨 입는다 하는 거 있을까요? 저는 주로 이렇게 세미정장? 세미정장? 네. 세미정장으로 입어요. 깔끔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 아무래도 강사고 또 강사로 또 유일하게 한 번만 왼쪽으로 보여주는 게 크잖아요. 곧 분매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첫 전문가 자문 중에 신문사를 받는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실패와 관련해 강남천 시장과 인천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경고가 남아있습니다. 황사가 남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 강남과 제주 외에는 미세먼지 기상 저감 조치가 시행되겠습니다. 이제 외출 준비 완료!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에서 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원준 씨가 본업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곳에서 강의를 하게 될까요? 이게... 이렇게 출발하시기 전에 네. 이렇게 경로를 다 이렇게 파악하고 이제 가시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이면 외울 텐데 자주 가는 길이 아니다 보니까 미리 노선을 확인하고 그리고 내리는 방향도 확인해야 돼요. 지하철에 사람 만약에 붐빌 경우에는 휠체어로 방향 전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 내릴 곳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놓고 있어야 다른 그 승객들한테 피해도 안 되고 저도 마음이 편하고요. 일단은 오늘은 목적지가 어디예요? 오늘은 구로에 있는 한국장애인식개선 교육센터 제가 속해 있는 그 센터의 사무실로 가요. 네, 사무실에서 영상 촬영으로 인식개선 강의를 할 거예요. 구로면은 그래도 뭐 생각보다 엄청 먼 거리는 아닌가 봐요. 네, 뭐 한 지금 일단 여기에서는 급행 탔을 경우에 한 시간 조금 더 걸리는데요. 이게 이제 비장애인 기준이니까 저같이 이제 휠체어 탄 사람 같은 경우에는 환승하기가 좀 더 번거로울 거예요. 아마 제가 이따 헤맬 수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시간은 항상 여유롭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대략 저는 1시간 반 정도, 예, 한 25분 이상 더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외출하는 이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활기찬 모습의 원준 씨인데요. 오늘의 목적지까지 문제 없이 잘 찾아갈 수 있을까요? 오케이.
아. 5년 선창으로 가는 열차가 잠시 후 도착. 별 문제 없이 지하철 탑승까지 완료. 이동하는 시간도 허투루 보낼 수 없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강의 원고를 확인하시나요? 제가 준비가 완벽하면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불안해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요. 이따 촬영할 때 잘 끝내려면 조금이라도 반화해야지. 여기 우리 다음 거 타요. 다음 지하 1층 가야죠. 1호선 갈아타야 되니까. 환승해야 하는 구간. 역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네, 긴장할 법도 한데요. 이제 지하철 환승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는 원준 씨. 가는 길이 쉽진 않네요. 근데 이제 제가 그동안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오늘 가는 길은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 정도가 난이도가 낮은 편인가요? 네, 오늘은 상당히 낮은 편이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긴 하죠. 예전에 막 스크린도어에 휠체어 끼인 적도 있고 또 바퀴가 빠진 적도 있고 막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오늘 가는 길은 사실 무난한 편이에요. 다 여기서 타도 될 거예요. 그렇죠. 이곳이 바로 오늘 원준 씨의 일터, 한국 장애인식 개선 교육센터입니다. 아, 오셨어요? 와, 안녕하세요. 아, 내가 운전이 미숙해요? 오늘 정말 미숙해요. 아, 진짜요? 네. 제가 잘 갔죠. 안 힘들었어요, 여기 리프트. 아, 리프트 타가지고 더 편하게 왔어요. 근데 지하철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네. 복잡하게 네. 위험하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어디 일본 같은 데는 그럼 이제 오늘 교육할 거니까 네. 교육 세팅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실 거죠? 네. 날씬하니까 괜찮아요. 자, 돌려주세요. 자, 빼고. 파일은 시나리오 파일은 그거. 위에. 이거? 예, 이거? 예, K. 저 아래쪽 한번 확인, 아래쪽 가볼까요? 영상? 네, 그 스크롤.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네요. 다행히. 아직 있어요. 이거 나 강사님은 되게 친해. 이렇게 보이시는 것 같은데 뭐 일하신 지는 좀 얼마나 되셨어요 같이? 원준 선생님하고는 원준 선생님 처음 강사 시작하시기 전에 14년도에 저희 센터에 신규 강사 양성으로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인연이 돼서 아직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같이 일해 오셨으니까 이제 막 강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 되게 유명할 때까지 이제 다 지켜보신 거잖아요. 어떠세요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 저희 또 센터에도 많은 장애인 강사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경수 이렇게 목 다치신 분들 중에서도 레벨이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6번이라고 해서 원준 선생님보다는 다 좋으세요. 그런 분들로 있었는데 원준 쌤은 이제 그분들보다 더 높은 레벨로 심하게 다치시고 오셔가지고 처음에 엄청 많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면 손도 안 대시니까
강의할 때 PPT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뭐 강의 기자재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했는데 열심히 많이 노력하시고 하는 모습에 지금은 제일 유명한 강사님이 되셨어요. 저의 첫 번째 돈벌이였네요. 그럼 지금부터 홀로 논산으로 향해 쓸쓸히 입대하였습니다. 저만의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원준 씨는 오늘도 카메라 앞에 섭니다. 자연스레 비장애인들이 잘 모르는 장애인들만의 세상 같았어요. 여러분, 각자의 힘겨운 상황들로 멍들고 긁히고 배인 상처들이 온몸 가득일지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크기를 속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허덕이듯 살아오다 장애를 얻고서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던 당시의 제가 이렇게 살아갈 거라 감히 상사 이상 무면허 체면술사 버릇종사 이원준이었습니다. 레드썬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가 끝나셨나 봐요. 네. 아주 뭔가 얹혀있던 게 이렇게 소화가 된 듯한 그런 느낌. 준비 나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네. 걱정 많으셨잖아요. 근데 어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제가 지금 끝나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뭘 했나 싶어요 지금. 일단은 그냥 잊혀지긴 하는데 빨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우리 막 유격장 같을 때 갔을 때 파생방을 하게 되면 피할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기 전에는 너무 긴장되고 막 부담스러워가지고 준비가 좀 부족한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로 막 그랬다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일은 저희 센터에서 아름답게 영상으로 만들어주길 그렇게 이제 센터에다가 이렇게 토스를 한 거죠, 제가. 지금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원준 씨. 그런 원준 씨를 기다리는 건 어머님의 정성 가득한 집밥,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인데요. 어머님이 한 술 떠주는 밥 한 숟가락, 그리고 토끼 같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가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꼼지락꼼지락거리다 갑자기 힘들다면서 내가 위명을 그 100kg 올린 이상 안 땄거든. 그러니까 땄겠지. 그러니까 땄나 봐. 이제 오늘 밖에서 하루 종일 강의 촬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저녁 식사 하시는데 어떠세요? 식사하시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집에 오면은 비록 제 집이 아니어도 내 집이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일단 안도감이 들고 그래도 배가 안 고픈 것 같다가도 집에 들어오면 때가 되면 확실히 배가 고파요.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확실히 더 오늘 하루 내가 뭔가 밥값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좋은 시간이에요. 메뉴가 또 간만에 생선이네요. 제가 이런 말씀을 예전에 어떤 공간에서 했는데요. 생각도 고이면 썩는다라는 말을 제가 좋아해요. 우리가 고민하면은 그 고민들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잖아요. 작은 실천이라도 꼭 하시길 바라고 작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그 성취감으로 다시 또 딛고 일어서는 스스로를 그렇게 키워나가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 다 밝고 행복하게 그렇게 사시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생각들로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사님 옆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시는 뭐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네. 진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는 너무 많은 사랑과 그리고 관심 그리고 응원을 이렇게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그분들 때문이라도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으로 꼭 보답해드리고 싶어요. 예, 네, 여러분 두고 봐주십시오. 장애라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또 다른 장애인들의 꿈과 희망이 된 장애인식 개선 강사 이원준 씨. 빛이 필요한 곳에서 등불이 되어줄 그의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며 희망이니 원준 씨의 힘찬 내일을 응원합니다. 아빠가 저한테 좋은 아빠였던 만큼 저도 좋은 아들이 되고 싶어요. 아빠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화목하게 살고 더 이상 더 안 아프면 되겠고 우리 아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